그래서 what is the main idea? What is 주된 생각은 주제는 그래서 주제는 뭐예요? A, B 중에 뭐 보냈어요? 잠시만요. 아 A요. 읽고 해석하세요 그러면. The color red makes the brain not work well. 오케이 okay, 얘는 makes라고 읽었을 makes. 것 같은데. The color red makes the brain not work well. The color 그 색깔 빨간색이 만든다. 누가 다 했고? 내가 잘 일하지 못하도록. 오케이. 그래서 얘가 답이고 얘는 그러면 무슨 뜻이길래 답이 안 됐나요? 그 색깔 빨간색이 만든다. 그 내가 잘 일하도록. 빨간색이 잘 작당하도록 간다는 건 틀린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고 쭉 읽고 뜻. I'm Windy. My friends call me red because I like to wear red clothes. I like to wear red clothes. I like to wear red clothes. 네, 좀 얘기해주세요. 뜻이요? 나는 웬디다. 나의 친구들은 나를 레드라고 부른다. 내가 빨간색 옷을 내가 빨간색 옷을 좋아. 라이크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좋아하다. 그럼 여기 예를 넣으면 because I like가 되고 because I like는 무슨 뜻이겠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해석하기 그렇게 힘들어요? 저기 들어보니까 하다시 앞에 to가 오면 것이 된다 했는데 그러면 것까지 포함해.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인데? 입다. 그럼 이건 뭐가 된다는 얘긴데? 입다는 것. 입는 거. 입는 거다. 내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기 때문에 빨간 옷 입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레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한번 Why doesn't Wendy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이게 뭔 질문 뜻이 뭐야? 왜 웬디는 입지 않니 빨간색 옷을 시험 치는 날에? 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은 뭐야? B요. Because she wants to get good grades. Because she wants to get good grades가 무슨 뜻이길래? 그녀가 좋은 성적을 받고 싶게 그녀가 원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다네. 좋은 성적 받다. 그녀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if I want an A, what should I do?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이야? 만약 내가 A를 원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니? 오케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럼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은 뭐야? A요. 뭔데? You should no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무슨 뜻이길래? 나는 입어서는 안 된다. 빨간색 옷을 시험 치는 날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양념시 should요.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and write the numbers. 이거 문장을 완성시키면 되겠네. 오케이. 이거 영어 이름 다 알잖아. 이거 영어 이름 몰라? 다 알잖아. 구두가 영어로 보였죠. Shoes. 그거는 신발 아닌가요? 신발이 슈즈지 뭐. 신발도 슈즈고 구두도 슈즈예요? 그럼 구두 찾아봐. 그거면. 네. 그래서 On Sunday, I wear one
오케이.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나는 아 일요일이다. 일요일 날에 언제? 일요일 날 나는 뭐 한다? 나는 입다. 그래서 블루 진즈, 화이트 스니커즈. 블루 팬츠 아니에요? 어? 팬츠 아니에요? 블루 진즈. 진즈. 팬츠에 팬츠 안에 진즈가 들어가고요. 청바지 입고 블루 진즈 입고 어페어 오브 블루 진즈 입고 화이트 슈즈, 화이트 스니커즈 내 운동화니까 화이트 스니커즈 입고 그다음에 옐로 셔츠를 입는다고. 뭐래? 그러면 이거는 뭔데? 이거 완성시키면? 시험 치는 날에 나는 입는다. 3, 4, 5. Red skirt, red shoes, red cap. 그렇죠? 그러면 뭐 얘는 지금 이제 단단히 시험 치는 날 요렇게 입고 가면 그렇죠? 시험 치는 날 요렇게 입고 가면 그렇지? 잘못 이해했고. 그게 아니라요. 내가 그렇게 설명했어? On Sunday, I wear 3, 4, 5. 영어로 얘기해주세요. I wear a 3 a red a red skirt a red shoes a red cap. 오케이, 그 다음에? On a test day, I wear 1, 2. 영어로 얘기해주세요. 다 얘기했는데. I wear blue jeans. Blue jeans. White sneakers. Shoes. White shoes. Yellow shirt. All yellow shirt. 얘는 all yellow shirt. All cap, all skirt인데. 얘들은 슈즈, 진즈, 팬츠. 진즈잖아요. 그 다리가 두 개라서 진즈잖아요. 예. 그 팔도 두 개인데 셔츠 아니에요? 셔츠. 셔츠 하려면 하든지 그래서 틀리든지. 됐습니까? 네. 요런으로 해야 될 것들 하나로 해야 돼. A cap, a skirt, a shirt. 진즈, 팬츠, 슈즈, 스니커즈, 슈즈. 됐습니까? 네. 너 이렇게 오래 걸려? 안녕히 너 해설 숙제 똑바로 안 해왔구나, 안 해놨구나. 아니, 똑바로 해. 다음 시간에 딱 오면 바로 해. 해설 확인 딱 준비해갖고. 예, 저 다음 시간에 내세요. 통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해설 안 할 거야? 또 내가 해설할 날이 오잖아. 그렇네. 필기 똑바로 하시고요. 네. 너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 네가 쏟는 뭐 디바이스들은 제자리에 원위치 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